장맛비로 호수와 강의 수위가 올라가자 강태공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에 도내에서만 낚시꾼 두 명이 휩쓸려 숨졌는데요. 장마낚시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시뻘건 흙탕물이 가득한 대청호 수면에 어른 팔뚝만한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 붕어 한 마리가 낚싯대에 걸리고 낚시꾼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 뭐야, 이게 대물이지. 폭우로 대청어 수위가 9m 급상승하며 먹이를 찾는 물고기들이 몰렸고 덩달아 강태공들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불어나는 수위.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수백 명의 낚시꾼들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물이 차올라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상류에서 빗물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한 낚시꾼은 불과 몇 시간 사이 앉은 자리까지 물이 차 바삐 자리를 뜹니다. 물이 계속 차고 올라오니까 시간당 뭐 한 50cm 이상 부은 것 같은데. 주차한 곳까지 물이 차올라 서둘러 차를 옮기기도 합니다. 아, 근데 물 계속 차면 무섭지 않아요? 무섭기는 하나 빠져 나오는 거죠. 지난 2일에는 장맛비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영동과 단흥에서 낚시꾼 두 명이 휩쓸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상이 안 좋아져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할 때에는 절대로 급류에는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편 낚시꾼들이 몰려들며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